3남 3녀 키우고 있고요. 그 저출산 문제 때문에 한 7년간은 전국에 수많은 일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인구 보고 복지협회가 이제 전국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아무래도 저에게 많은 일들을 부탁을 하시고 해서 함께 일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뭐 코딩 엄빠나 이런 거 된 줄 알아요. 아니고 저는 올해로 나이는 이제 47이고 그리고 아내를 중학교 3학년 때 만났어요. 그래서 둘 다 첫사랑이고요. 코딩 엄빠 아니고요. 29의 첫 아이 낳아서 아들 딸 이렇게 태어났어요. 참 너무나도 기적과도 같은 삶을 누리고 있어서 뭐 이 자리에 그 형님들 누님들은 많이 계시고 또 뭐 이 자리에 계신 그 예전에 뭐 10남매 7남매 8남매 뭐 그런 모습들 많이 보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참 이 시대에서 이 나라에서 6남매를 키운다는 게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박수 치셨듯이 조금 이상하긴 한가 봐요. 그래서 근데 막상 그 삶을 살고 있는 아내나 저는 사실 이게 이상한지 잘 모르겠어요. 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뭔가 대단하다 뭐 해도 막상 그 삶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은 그게 대단한지 모르겠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가끔 그냥 엘리베이터에 8명이 다 같이 타면 그때는 좀 놀래기는 해요. 그렇게 좁은 공간에 많이 있을 일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거실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뭐 지금 이제 첫째는 고3, 그리고 둘째 중3, 셋째 이게 매년 바뀌니까 헷갈려요. 뭐 아이 한둘 외우는 건 쉬운데 6명은 좀 어려워요. 근데 그 다음에 중1, 그 외에 이제 이렇게 밑으로 쭉 있어요. 아무튼 네, 그 아들 딸. 네. 아무튼 뭔가 대단한지 모르겠는 그냥 뭐가 대단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는 그냥 기적 같은 삶을 뭐 희생하고 고생한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누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누리는 게 어떤 삶인지 좀 이 시대 가운데 많이 들려주고 싶어서 열심히 노래하고 움직이고 있는 대한민국 6남매 아빠 그리고 VS라는 그룹 활동 중인 가수 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멤버들도 다 아기를 많이 낳는데요. 이게 뭐죠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둘씩 낳았고 제가 6 낳았고 셋째 넷째 낳는다고 그러고 얘도 넷째까지 낳겠다고 하는 거 보니 이거는 그렇다고 제가 뭐 맨날 멱살 잡고 애기 낳으라고 강요하겠어요. 근데 애기는 이렇게 낳으라고 한다고 낳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얘들이 낳는 것도 아니고 제 스스로 낳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해요. 이게 정말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VS는 14명의 아이를 갖게 되는 날이 오겠죠. 전 세계에서 이미 아이가 제일 많은 그룹입니다. 대단하죠? 네. 이게 앞으로 VUS가 지금 여러분들 SG여러비만 기억하실 게 아니에요. SG여러비와 VUS 같이 데뷔해서 이 VUS가 지금 애기로는 압승했어요. 걔들은 지금 애기 있나? 애기 하나둘이 있을 거다. 뭐 석훈이가 하나둘 낳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린 지금 벌써 10명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밀어야 되는 그룹은 VUS라는 거죠. 맞죠? 잠깐 농담이었고요. VS랑 저희들 뭐 이렇게 함께 데뷔해서 사이 좋은데 아무튼 그런 특이한 인상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출산 국가인 일을 잘 모르고 살아요. 저는 왜냐면 제 주변은 아이가 다 많거든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어릴 때 친구들 모임이 있어요. 13명 모임 하거든요. 중학교 때 모임이에요. 동창 하잖아요. 13명 동창 모임인데 11명이 결혼을 했고 11명이 다 아기가 많아요. 이것도 너무 이상하죠. 아기 많이 낳기로 한 중학교 모임이 아니잖아요. 중학교 때 무슨 아기를 많이 낳기로 해. 그러니까 이게 다 우연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어떤 이렇게 서로 보고 마주치고 함께 지내면서 어떤 인식이 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아내가 늘 어릴 때부터 했던 말버릇이 있어요. 말버릇. 뭐냐면 제가 어떤 영화를 보러 가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 아카데미 극장이면은 막 명보극장이랑 뭐 최고 유행하는 영화가 딱 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대박이라고 아카데미 극장이 개봉했다고 보러 가자고 그러면 가만 그 영화를 보더니 이렇게 포스터를 보더니 아 이 영화를 우리가 보는 거는 왠지 우리가 손해인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손해라는 말을 진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그 영화를 보고 뭔가 이 좋지 않은 뭐를 이렇게 이게 아무리 1등을 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안 줄 것 같으면 그게 일이고 뭐고 유행이고 뭐고 안 해요. 나한테 좋은 영향을 안 줄 것 같으면 그 옷도 쳐다도 안 보고 그 신발도 절대 어떤 게 뭐가 유행을 해도 안 보고 안 듣고 그래요. 좀 뭔가 악하거나 좀 막 그런 거는 절대 내가 손해본다라는 되게 자기 발걸음을 되게 조심하고 만나는 사람 되게 조심하고 그러니까 맨날 어릴 때 손해 그러는 거야. 어릴 때는 그 손해란 말이 지겨가지고 아 손해본다는 말 좀 그만하라고 내가 뭐 그런 거 뭐 내가 누구 친구 만나가러 간다면 걔 꼭 만나야 되냐고 걔 네가 걔 만나는 거는 손해야 이런 말. 근데 걔가 잘 나가고 못 나가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가 좋지 않다는 거죠. 아, 나 가고 싶다고 되게 재밌는 친구라고 재미가 중요하냐고 왜 손해보는 친구를 사귀냐고 막 이런 말을 어린애가 하니까 그때는 아, 참 이상하네요 이렇게 들었지만 이게 커서 생각해보니까 참 그 말이 굉장히 놀라운 말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가 유행을 해도 잘 안 따라가 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가도 이게 시대가 어쩌면 모두가 이렇게 산다는 게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돛단배에서 모두가 떠내려가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껴가지고 내가 떠내려가는지 모르는 우리의 어떤 그런 행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2024년 우리는 그런 행태를 살고 있는 처지일 수도 있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날벼락으로 떨어지는지 모르고 같이 떠내려가고 있어서 괜찮은 줄 아는 주변이 다 그러니까 너도 그러네? 너도 안 났어? 너도 결혼 안 했어? 그래 우린 괜찮아 이렇게 착각하는 어떤 현상일 수도 있는 그런 아내가 저희가 셋째를 낳고 넷째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었어요. 왜냐면 아이가 안 생긴다는 거 요즘에 흔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첫째, 둘째, 셋째 다 잘 태어났고 넷째가 안 된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아내가 저희 VUS가 망해가지고 힘들 때 제가 빚더미에 앉았을 때 우리 집안을 살려보겠다고 자기가 아동복을 디자인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제일평화시장에서 아동복 도매상을 해가지고 1년 만에 그 전체 시장에서 1등을 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한 달에 순수익으로 뭐 이랬던 네 아무튼 네. 뭐 그렇게 아내가 돈을 벌고 빚을 다 갚아주고 정말 그래서 아 나는 이제 행복하게 음악 하겠구나 아 음악 내 돈으로 음악 음반 내면 편하게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근데 그때가 아기가 안 생길 때거든요. 왜냐면 제일평화시장은 밤에 일을 해야 되고 아내가 빠지면 매출이 꼭 줄어들고 왜냐면 거래처를 다 아내가 상대를 해야 아내를 믿고 하는 거니까 이게 알바 믿고서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돈에 미쳐 사는 막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가게 형편은 좋아졌지만 아내는 너무 넷째가 갖고 싶은 근데 그게 안 생기니까 그게 너무 이상하다고 느껴졌나 봐요. 그러더니 저를 앉혀놓고 딱 하는 말이 여보 일을 그만두었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열받게 내가 진짜 이제 좀 마누라 덕 좀 변화 보다 하는데 근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우리의 남은 삶을 한 50년, 60년짜리 비즈니스라고 이제 자기는 이것 또한 이 가게만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 삶도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자기는 이게 더 손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대요. 오랜만에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 말을 따랐죠.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 사람들도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아내의 말을 그렇게 믿고 그냥 단칼에 그 큰 수입을 그만둘 수 있었냐.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겪으시겠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늘 선택했던 게 늘 옳았잖아요. 그럼 그게 아무리 무리한 선택이어도 그 말을 따르게 돼요. 아내의 선택이 틀렸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믿고 따랐더니 지금 이렇게 너무나 뭐 콘서트도 왕성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 여러 가지 형태도 더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넷째 무엇보다 다섯째 여섯째가 태어나서 아들 딸을 가진 이 삶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어떤 이런 선견지명은 정말 너무나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런 아내가 물론 그런 어떤 자기의 지경은 있었겠지만 뭐 그런 삶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막 주장하고 가는 것이 마냥 쉽기면은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방해했겠습니까? 네, 요즘에는 결혼만 해도 방해하는데 아 야 그 결혼 꼭 해야 되냐? 아우 야 결혼 미친 거지 뭐 이러면서 그런 말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아우 난 혼자 사는 게 좋던데 이 말 자체가 우리를 방해하고 TV를 키면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1번 채널이 나 혼자 산다니까 그런 어떤 우리 방해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넷째 낳을 때부터는 진짜 주변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말을 거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지 않냐고 아우 애기를 또 낳냐고 뭐 이러고
근데 그런 말들이 뭐 그냥 좋아서 하는 말인데 우리는 되게 불편하게 들리는 거죠. 근데 여섯째를 낳았을 때는 얼마나 많이 방해를 했을까요? 누가 제일 많이 방해할까요? 누굴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심한 말 할 것 같아요? 정확해요. 장모죠. 예. 제일 가까운 사람. 원래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심한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옳은 말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옳은 말이 더 짜증나는 거예요. 네. 그 옳은 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관계가 밀접하면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싫은 말도 좋게 들리는 거고 관계가 멀어지면 옳은 말이 더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가까운 사이스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장모님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그러니까 장모님도 원래 말을 안 했었어요. 5살 될 때까지만 해도 아무 말도 안 했고 특별히 응원도 안 했어요. 뭔가 응원을 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냥 뭐 니들 인생이니까 니들 잘 살겠지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여섯째 박지연 여섯째 기사가 나고 하필이면 장모님이 모임을 나간 거예요. 모임 나가면 어때요? 모임 그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장모님이 나가신 거예요.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고등학교 모임을 하세요. 근데 좋은 얘기 나누나요 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아파트 막 백일동에 엄마들끼리 모이고 그러면 안 돼요. 별로 안 좋아요. 좋은 갔다 오면 이상하게 찝찝해. 그런 거거든요. 이게 서로 배설하기 바빠요. 우리가 그게 그냥 혼자 집에서 묵상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더 안전해. 나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사실. 가서 장모님이 딱 가자마자 그 친구분이 손주 하나 있으신 분이 뭐라고 했겠어요. 뭐 야 기사 봤다 야 이러는 거죠. 여섯째 가졌다며 아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아우가 뭐겠어. 아우 이게 뭐겠어요. 뭔가 그거를 비하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뭐 야 네 딸내미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미친 거 아니냐. 뭐 야 네가 말려야지 누가 말려. 네가 엄마 아니야. 그 제정신이야 걔 진짜. 걔 어릴 때 봤을 때 그거 아니었는데 이런 얘기를 막 쏟아내는 거지. 그럼 장모님 그만해 이렇게 했겠죠. 그 자리에서는. 그런데 걔네 인생이야 냅둬 그만해. 아니 니 뭐 저기 뭐야 사위도 그렇고 뭐 요즘 뭐 텔레비도 안 나오고 뭐 일도 변변찮은데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장모님이 짜증나. 왜 내 얘기를 하나 몰라요. 장모님 짜증이 나니까 그만해 하고서 그 자리 일찍 나왔대요. 일찍 나와서 운전하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 길에 어땠을까요? 그래? 미친 거야? 이거 내가 말려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흔들려가지고 그래 내가 말려야지.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한잔 드시고 11시에 야 애기야 야 아내가 명선인데 명선아 여섯째 지워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 장모님이 나쁜 분이에요? 우리 다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시대 가운데. 이미 뭐가 북인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요? 몰라요. 모르는 우리 장모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지금은 매일 아침 저한테 전화하세요. 사랑해 사위 이러면서 네. 얄미워 죽겠습니다. 아무튼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삶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라고요. 그냥 그래서 뭐가 보인지 그분도 모르고 우리 장모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니까 이렇게 복된 삶을 누릴 거라고 장모님이 꿈이나 꿨겠습니까? 지금은 진짜 어디 가서 밥 사고 술 사기 바쁘세요. 네, 부럽다 이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시니까. 네. 근데 이제 지워라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소리를 진짜 샤우팅을 엄마 그만해! 이렇게 장난 아니죠 이거. 엄마 그만해! 그러면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 숨었어요. 이거 야 큰일 났다 이거. 그러면서 아내가 울더라고요. 울면서 엄마 딸 미친 거 아니야. 엄마 나 안 미쳤어. 엄마 나는 이 삶이 최고여서 택한 거야. 내가 최고라고 느껴져서 택한 거야. 엄마 어떻게 내가 최고라고 느껴서 택한 삶을 그렇게 비하해? 엄마 나는 희생하고 고생하는 게 아니라 진짜 누리는 게 나는 이 나라가 너무 좋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이렇게 안전한 세상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안전한 세상에서 나는 이렇게 사랑만 하면서 크는 우리 아이들이 난 너무 보기 좋고 나는 내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고 내가 증명하지 않은 적이 없어 엄마 두고 봐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하면서 울면서 막 말을 하는데 제가 안방에서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엄마, 나는 이 남자 최고여서 택한 거야. 어떻게 사위한테 변변찮다는 말을 해? 도대체 어디서 무슨 말을 들은 거야? 엄마 마음 지켜. 쓸데없는 모임 나가지 말고.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나름.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지금 이렇게 일이 없다고? 일이 없어서 좋은 아빠가 되고 있는 거야. 이게 일이 많고 바쁘면 그런 아빠는 될 수 있는 것 같아? 이 시대가 얼마나 바쁜데, 서로 일, 일, 일 하면서 얼마나 바쁜데, 일이 많으면 좋은 아빠 되기 어려워. 이 사람은 지금 최고의 시간을 누리고 있고, 최고의 것들을 공부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최고의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이 아이들이, 우리 애들이 밝고 건강한 이유는 이 아빠 때문이 있어. 엄마, 이 사람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앞으로 두고 봐, 어떻게 쓰이는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내가 너무 고마워요. 그런 아내 덕분에 이런 삶을 누리고 있고, 주차장에서 뛰는 삶을 경험하고 있고, 사랑을 하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대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사랑하는 순간 아름다워져요. 이게 너무 신기하죠? 그게 사실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세상이 바뀌길 우리가 원하지 말고 내가 바뀌길 원하는 마음.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면,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해도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은 경험 못해요. 그런데 아이 낳는 순간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을 경험해요. 예,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왜 50억 주면 그 아이 바꾸겠습니까? 뭐 하잖아요, TV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안 바꿔요! 뭐 이러잖아요. 500억 주면 어때요? 500억이요? 500억을 한번 생각해보나요? 안 바꾸죠. 안 바꿔요. 아무도 안 바꿀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누구나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고 다 똑같이 진심일 테고. 근데 그 이유는 그냥 아이가 그만큼 귀해 라고 끝날 게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냥 늘 생명은 귀한 거야, 생명은 귀한 거라고 듣고는 살았는데, 그 들음을 넘어서서 인간이 물질의 가치를 뛰어넘는 것이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새기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물질의 가치를 뛰어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물질의 가치를 뛰어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긴 자. 저는 그게 아이를 낳은 사람의 인문학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을 이룬 사람의 자존감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이 땅이 그 생명을 인정한 거예요. 그 생명을 키워낼 어떤 주인이 된 거예요. 주인공이 된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어디 갔어? 내가 내 자존감, 난 내 인생 찾아야,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게 더 뛰어난 우리의 자존감이고, 나는 목숨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을 경험한 자, 너는 그 사랑을 이루는 후만 아는 자, 나는 경험한 자.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죠. 너는 네일아트를 해, 나는 운동화끈을 묶을 거야. 너는 해외여행을 가, 나는 이 아이와 밤 산책을 할 거야. 나는 이 아이와 놀이터를 갈 거야.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죠. 그 자리가 귀한 거죠. 야, 우리도 좀 해외여행 다니고 가자. 너나 가. 나는 이 아이랑 놀이터를 갈 거야. 그게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시간이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되시고 계시죠? 네, 그게 우리 삶의 인문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섯째를 낳던 날은 정말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5시간을 울었습니다. 5시간 우는 거는 이제 누구 돌아가셨을 때 말고는 기쁜 일로 5시간 울어봤어요? 기쁜 일로? 없어요. 그럴 경우 없어요. 기쁜 일 울어봐야 한 20분이에요. 5시간을 울었어요. 첫째 때는 조금 울었고, 둘째 때 좀 더 울었고, 더 울고 더 울고 여섯째. 그거를 이제 아빠 본생이랑 방송에서 여섯째 5시간 우는 모습이 방송 30분 동안 우는 모습만 나간 거예요. 그래서 PD가 저를 따라다니면서 녹화를 그때 6시간 따라다녔는데, 6시간 중에 내가 5시간만 우니까 따라서 PD가 짜증이 났는지, 짜증을 저한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되게 조심스럽게 오더니, 형님, 이게 지금 벌써 3시간이 넘었는데 계속 울기만 하시니까 이게 쓸 화면이 없는데 형님, 조금만 뭐 멘트를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때 저희 집에서 촬영했던 그 PD 비혼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혼했어요. 우리 집에서 1년 동안 살면서 그때
비혼주의자였던 제 작가도 있습니다. 작가. 그 작가는 둘째 낳았어요. 저희가 방송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주차장까지 내려와서 무릎 꿇고 울었어요. 사실 이 만남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그래서 아이가 많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저 만났으니까. 그게 잔상이 남거든요. 그게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 방송에서 그렇게 5시간 동안이나 우는 모습이 방송에 나가니까 이제 친구들이 막 전화가 와요. 야, 어지간히 해라. 왜냐면 제가 그렇게 눈물이 많은 놈이라는 거를 모르거든요, 친구들. 아니, 눈물이 많은 사람이 제가 아니었거든요. 야, 네가 뭐 그렇게 눈물이 많아. 막 이러면서 짜증나 죽겠는데 너 때문에 씨 바가지를 내가 씨 뭐 이러면서 왜 이렇게 착한 척 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울어? 막 이러는 거예요. 적당히 할 때 되지 않았냐? 이러면 그래서 6자 났는데 씨 뭐 이렇게 그래서 전화 끊더라고. 근데 내가 딱 끊고 생각을 해 보니까 아, 내가 왜 그랬지? 아, 더 많이 안다는 건 우리를 더 섬세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왜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막내가 제일 예쁘다 그러잖아요. 막내가 제일 예쁘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첫째도 예뻤어요. 똑같이. 우리가 몰랐던 거. 내가 변한 거예요. 낳고 그래서 손주가 예뻐지는 거죠. 내가 변하고 변해서 이 꽃을 이 꽃의 향기를 너무 깊이 아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많이 갖고 많이 먹는 게 성공이 아니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감각이 살아있는 게 성공이에요. 이 생명은 우리의 그 감각을 일깨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아이들만 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강아지 전문가들 있잖아요. 강아지 전문가들은 지나가는 개들만 봐도 눈물이 난대요. 그게 왜냐면 그 강아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을 꾸리고 산다는 것은 인문학 책을 한 2,000권은 읽은 거라고 봐야 돼요. 네. 그 안에서 깨달아지는, 그래서 세상을 읽게 되는, 마치 자막이 없는 외국 영화를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우리 삶이 갑자기 자막이 탁 뜨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삶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이 둘째 때문에, 그리고 이 셋째 때문에, 또 넷째 때서야 보이는 자막이 있어요. 여섯째 때 돼서야 보이는 자막이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어떤 우리 삶은 그런 확장이 저는 축복이 아닐까. 아기를 무조건 많이 낳아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그 확장. 내가 얼마나 많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내 안에 정말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지, 정말 오늘 밤도 내일 아침도 정말 보고 싶은 그 사람과 아 나는 사랑을 할 거야, 그리고 행복할 거야, 뭐 이런 생각들 위 안에 넘쳐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예계도 넷째까지가 최고였었어요. 뭐 혜선이 누나, 김혜연 누나랑 김지선 누나랑. 근데 제가 5째를 낳잖아요. 그때 그 6째를 낳더니 지선 누나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졌다 이 새끼야 이러면서. 너 다 해라 이 새끼야 이러면서 전화가 왔었는데,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뭔가를 보면 영향을. 연예계에서 그래서 박지연 6째가 나오고 나서 넷째, 5째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거죠. 우연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정성호 형은 주영훈 형 셋째는 저 때문에 낳고요. 이거는 주영훈한테 DM 보내서 물어봐도 사실이에요. 그 형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고, 나 너 때문에 셋째 낳았다고. 네가 했던 모습, 너하고 방송하면서 네 VCR 보면서 셋째 결심했다고. 그런데 정성호 형은 넷째를 낳고 저랑 행사를 뛰다가, 형님 애기 왜 다섯째 안 낳아요? 야 미쳤냐, 내가 넷째 낳았는데 막 이러는 거여가지고, 아 형님 막 내가 이제 막 얘기를 했죠. 막 그래서 내가, 너 근데 왜 이렇게 울어? 형님 안 울 것 같아요? 형님 지금까지 울어봤죠? 그 모든 울음을 다 이길 만한 울음을 경험할 거예요.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형님이 다섯째를 가진 날, 다섯째를 병원에서 확인한 날 자기 장모님한테 전화하기 전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제일 먼저 지연아 그래서 나 네가 말한 게 뭔 거 알 것 같아, 눈물이 너무 나와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서 고맙다고, 나 형 다섯째 생겼어, 눈물이 너무 나와, 미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저도 같이 기뻐했었던. 네. 그런 게 기적 아니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장엄하게 바라보는 거, 서로를
선하게 바라보고 내가 좋은 거 바라보려고 하는 거, 이게 저는 어떤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뮤지컬 지켜 낸 아이디에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한테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 되시라고. 저희 아이들이 뭐 아들 딸딸딸 이렇게 딱 키우면서 제일 긴장했던 때가 제가 한 첫째가 한 10살 됐을 때인가요? 네, 그때 됐을 때 어떤 강연을 들었는데 그 강연에서 7살 때부터 아이들이 엄마 아빠하고의 삶을 기억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5살이 되면 이제 사춘기가 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살을 부딪히고 사는 시기가 아니라 서로 응원하고 이제 바라보고 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 머릿속의 기억에 부모하고 살을 부딪혔던 그 기억은 7, 8년이 다래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아이의 기억 속에 엄마 아빠하고의 살을 부대끼며 지냈던 기억은 7, 8년이 다다. 그 시간은 너무나 짧다. 어때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너무 짧지 않으세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막 얘 가졌다고, 셋째 가졌다고 막 태교했던 시간이 그래봐야 7, 8개월. 또 애 태어나서 모유 수유하고 막 또 제가 이제 모유 수유 끝났을 때 제가 이제 분유 수유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또 막 이렇게 흔들면서 방을 샜었던 그래봐야 그 시간 뭐 한 5, 6개월 또 뭐 애들 뭐 책 읽어주고 뭐 이제 그 나중에는 책 읽어달라고도 안 하는데 책 읽어줬던 시간이 그래봐야 3, 4년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 순식간이고 너무나 금방 지나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7살 때부터 엄마 아빠 삶을 기억한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게 6남매가 홈스쿨링을 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내랑 이렇게 앉아서 과연 우리가 8살이 되면 아침 7살부터 아침 7시부터 준비시켜가지고 학교 보내서 오후 시간에 와서 이렇게 지내는 이 시대가 만들어놓은 이 시스템이 과연 관계를 가정에서 맺는 데 있어서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그럼 그 아이들은 내 어릴 때 생각해보니까 한 10살만 돼도 친구, 13살 되면 친구에 미쳐가지고 엄마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10살 때부터는 내 남동생하고 추억이 하나도 없어. 다 내 친구들하고만 있어. 지금은 만나지도 않는 친구들하고. 생각해보니까 엄마랑 했어야 될 거, 아빠랑 했어야 될 거, 내 남동생이랑 해야 될 거들을 내 친구들하고만 했어. 이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거 되게 위험하구나. 그래서 그럼 이 아이들이 6남매가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구나. 그냥 불가능한 거구나라고 딱 그냥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홈스쿨링을 택했고 지금까지 학교를 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된 거고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고 뭐 이렇게 산 건데요. 아무튼 그 어떤 7, 8년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데 어때요? 7, 8년에 최선을 다하나요? 돈이 너무 많으면 좋은 선생님, 좋은 뭐 학원 늘리고 이게 막 루틴처럼 그게 루틴이잖아요. 돈이 정말 많으면 좋은 보물을 집에 드리고 보물을 내가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지. 돈이 정말 많으면 어때요? 11살에 유학 보내잖아요. 유학이 마치 루틴인 것처럼 이게 그게 우리의 계획인가요? 그냥 돈이 많으면 그냥 그 루틴을 밟게 되는 우리의 이런 어떤 한계를 보자는 거죠. 이거는 누리는 게 아니라 뺏기는 것 수도 있어요. 어떤 시대에 속는 것 수도 있고 7, 8년의 그 열애 덕분에 그 아이가 온전한 사춘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생각사 봄 춘자. 예. 봄은 보다에서 왔고 보고 생각하고 생각에 꽃이 피고 따뜻하대요. 기가 막히게 예쁜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그 단어 쓰나요? 중2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중2병은 원래 없었던 단어입니다. 중2병은 원래 아예 없었던, 세상에 없었던 단어. 예. 그럼 뭘 의미해요? 시대가 그렇게 됐다는 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안 그랬다는 거잖아요. 20년 전에 그나마 있었던 단어가 질풍노도의 시기? 뭐 이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단어도 안 써. 지금은 그냥 중2병이래요. 중2병은 시대가 관계가 실패했고 관계가 틀어졌음을 반증하는 단어가 중2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써야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10살쯤 되면 이제 좀 있으면 중2병 올 거라고 기다리더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원래 안 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사춘기가 와야 되는 겁니다. 보기에 좋았던 생각에 꽃이 피고 보고 생각하고 따뜻해지는 보기에 좋았던 사춘기.
저는 제 두 아이가 사춘기를 지났습니다. 둘 다 중2병이 아예 없었고요. 이게 우연일까요? 제가 아니면 막 여기서 거짓말을 해요? 나 이 거짓말 해야겠다. 이 두 명 다 착해서 그래요? 아예 박지현 씨네 애들은 착한가 보다. 착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착하고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일본에서는 관계의 통장이라는 단어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유행을 했고 물질의 몰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물질은 평준화가 됐어요. 그래서 진짜 배고픈 사람 이제 없고 그건 뭘 의미하냐면 물론 그래도 우리의 세포는 계속 물질을 쫓아왔기 때문에 아직도 물질에 갈급해. 하지만 사실상 들여다보면 우리 다 잘 먹고 집안에 다 화장실 있고 다 따뜻하고 따뜻한 물도 잘 나와. 이렇게 모두가 평준화된 게 한참 됐어요. 물질이 몰락까지는 아니어도 물질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진 건 맞아요. 모두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중요한 통장은 이제 관계의 통장이라는 단어를 일본에서 쓰고 있다고요. 관계의 통장이 비면 우리는 이제는 빈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못 먹어서 빈곤함을 느꼈지만 이제는 관계가 통장이 비면 빈곤함을 느끼게 된다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중2병을 준비한다는 것은 저는 실패한 육아라고 생각해요. 중2병을 맞이했으면 중2병이 왔어. 그럼 나는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점검하는 게 좋아요. 그때부터라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중2병은 안 오는 겁니다. 안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단어는 안 쓰는 게 좋고요. 단어를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예? 나는 자연입니다. 훈수 훈바 뭐 나 혼자 산다 뭐 안 써야 돼요. 중2병도 안 써야 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이 있어요. 물이 두 잔인데 한쪽에는 좋은 말 한쪽에는 나쁜 말. 이쪽에는 곰팡이가 안 끼고 곰팡이가 많이 끼고 이쪽에 사랑, 기쁨, 행, 감사 막 이런 단어들 이쪽은 욕설들. 이쪽에 물은 현미경으로 봤더니 아름답고 현미경으로 봤더니 흉측하고 이게 과학으로 증명이 되지도 않아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근데 우리 인간이 60% 70% 이상이 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을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어를 안 쓰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서로 아이에게도 내가 너 때문에 죽겠어.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죽겠어. 그건 뭐냐면 철수와 영희가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철수가 밖에 나가서 하루를 살면서 영희 스트레스 한 200번 지금 외치고 듣고 집에 들어오니까 영희가 보자마자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게 그 말의 영향을 받는 거라고요. 안 써야 되는 거, 안 들어야 되는 거고. 혹시나 백일동에 모였는데 그런 백일동 앞에 커피숍이 왜 있냐고 항상. 백일동 앞에는 꼭 커피숍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모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눈 대화들. 그 대화들이 나를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라고요. 계속 영희 스트레스. 집에 들어가서 영희 보는 순간 스트레스. 이게 되는 거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하는 테크닉. 내가 나를 살리는 테크닉. 그리고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는 테크닉. 말의 힘.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뭐 제가 하는 거니까 따라 하셔도 되고 더 좋은 걸 만들어내셔도 되고.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단순합니다. 정말 많이 단순. 내가 그냥 보는 채널만 바꿔도 내 인생이 바뀌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 바꾸면 내 인생 바뀌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말 한마디에 삶이 바뀌어요. 근데 내가 듣는 말이 어떻게 안 중요할 수가 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일어나시는 분들은 거울 보고라도 하세요. 거울 보고라도. 사랑해, 잘 잤어. 꼭 하세요. 저희는 7번.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해서 7번. 그 모든 아이들이 7번씩 해요. 사랑해, 오빠, 잘 잤어. 이렇게. 사랑해, 형, 잘 잤어.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사랑을 듣는 그 아이들도 좋지만, 그 사람도 좋지만 나도 듣기 그래서 그 아침이 기다려져요. 그 사랑의 소리 듣고 싶어서 그 마음도 좋지만 그 말을 뱉는 내가 제일 먼저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 하루가 사랑으로 내 세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의 힘을 믿으시기 바래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데이트로 바뀌어요. 아내와의 데이트, 아내와의 아침 식사 데이트, 아이와의 등원 데이트, 하원 데이트, 목욕 데이트, 뭐 취침 데이트, 장난 아닙니다. 네. 이 어떤 그 현상을 꼭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세요. 오늘도 데이트 하시는 거잖아요. 이 산책 데이트. 네. 집에 들어가시는 길도 귀가 데이트. 집에 들어가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과의 저녁 식탁, 뭐 밤 차 한잔 마시는 데이트.
세상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그 어떤 나라에서 우리나라보다 안전하지 않다면, 응? 복지가 얼마나 좋고 한 달에 돈을 하나이당 뭐 100만원씩 주던 간에 말던 간에 우리나라보다 안전하지 않다면 저는 싫어요. 거절할래요, 그 나라. 저는 우리나라 굉장히 안전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 시간에 이렇게 밤시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논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나라에서도. 이거 얼마나 비싼 거예요? 이 비싼 거 우리 공짜로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마인드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우리나라가 그 공항은 세계 공항은 2위랍니다. 인천공항이 시설이 2위래요. 싱가포르 1위고. 네, 잘 봐요. 그리고 가족여행 숫자가 세계 1위를 찍은 지가 지금 5년이 넘었대요. 계속 1위에요 우리가. 가족, 그러니까 애들 사이에서 해외여행을 안 가면 이상한 게 된 거잖아요. 이게 말이라, 이게 방향이 맞나요? 해외여행이 맞아요? 놀이터가 맞는 거예요. 엄마하고의 놀이터가 맞는 거지. 아빠하고의 놀이터가 맞는 거고. 해외여행, 왔어? 어떻게 했지? 네. 그리고, 중형차 보급률이 국민 숫자 대비 1위. 아반떼를 타면 애 둘을 못 낳는, 왜 못 낳아? 애 셋도 낳을 수 있어요. 아반떼로도 충분히. 유모차 큰 거 꼭 안 사도 돼요. 우리가 도대체 비교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비교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벤츠 소비량이 국민 숫자 대비 1위. 전 세계에서. 아, 독일에서도 우리나라를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자기들도 많이 안 타는데. 뭐, 산후조리원이 유일하게 있는 국가. 산후조리원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어떤 나라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산후조리사가 있죠. 우리나라만 산후조리원이 있어요. 애기 나면 보름 동안 가서 그 황제 대우를 안 뵙고 나오면 애기를 못 낳아. 못 낳는 거 맞아요? 그게 거기서 그렇게 하면 더 몸이 좋아지는 건 맞아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다 증명, 우리는 다 해봤잖아요. 셋은 가봤고 셋은 안 가봤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애들이 산후조리원을 왜 가냐요. 산후조리원 가면 애를 보름 동안 못 보니까 엄마가 다섯째를 낳았는데 엄마가 여섯째를 낳았는데 집에 안 데려와. 더 별로예요. 그 보름을 그 아이를 놓쳤다는 것. 예. 우리의 이 마인드가 뭐냐면 마치 그러니까 전쟁 폐허 국가에서 갑자기 이렇게 70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급성장은 우리나라가 거의 최고인 거예요. 인류 역사상 없었던 국가, 최고 특별한 국가. 그런데 그 특별함이 온전하기만은 하겠습니까? 네. 갑자기 못 사는 가정에서 갑자기 로또 맞아가지고 배운 적 없는 그 가정이 그 돈을 도대체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펑펑펑 헷갈려하고 있는 우리의 그 처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저는 이 젊은 사람들이 애기 안 낳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VR 같은 거 있잖아요. 과거로의 여행 뭐 해가지고 한 3000년 전에 한 살아보는 거지.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한 아이는 동물이 물어서 잡아갖고 얘는 얼어서 안 일어나고 내 다리는 막 썩어가고 있고 막 이런 세상을 우리가 경험해봐야 지금 감사하다고 생각하려나? 네? 이런 세상은 없었습니다. 네. 저는 진짜 수많은 곳에서 어떤 출산 장려를 이제 한 5년 넘게 해왔지만 저는 꼭 강조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에 이 나라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제발 좀 갖고 결혼하고 아이 그래요 뭐 저처럼 많이는 아니어도 꼭 둘 이상 낳으셔서 그 행복을 희생하고 고생하는 거 아니고 진짜 누리는 게 어떤 삶인지 정말 지나가는 아이만 봐도 눈물이 날 만큼의 그런 벅찬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과 날마다 데이트하면서 그 뜨거운 마음에 맨날 주차장에 뛰어 집에 들어가면서 주차장에서 막 뛰어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도 막 이렇게 눌러요. 빨리 누르려고 막 이렇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 힘들지 않냐 결혼하면 힘들지 않냐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부터 뭔가에 미쳐있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가정에 미쳐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전부면 가능해요.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있으면 가야 되는 스크린 골프 만나야 되는 어떤 저기 백일동 모임
뭐 잡아놓은 아줌마들 해외여행, 뭐 회사 회식, 뭐 이 모든 유흥들, 수많은 취미와 어떤 뭐 혼자 즐길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내 삶을 이게 전부가 아닌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잖아요. 사람도 이 사람한테 미쳤을 때가 이 사람한테 행복한 거지,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자 사귀는 순간 여자 사람 친구는 없어야 되는 거고, 남자 애인 생기는 순간 남자 사람 친구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집중이 되는 거고 거기에 더 몰입이 되는 거고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옳소 나왔네요. 감사합니다.